여기는 제가 약 1년 전에 요 방은 아니고 요 건물에 다른 호스를 올렸을 거예요. 가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00에 아마 40 정도가 아, 오셨네요? 아, 예, 예. 청소 있었어요. 아, 예, 예. 방금 찍고 가려고. 네. 이게 작년까지는 한 500에 40 정도 40.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500에 35. 예, 낮췄어요. 아, 그리고 네, 그때보다 네. 싱크대를 아예 새로 바꾸셨네요. 새로 리모델링 싹. 싱크대 새로 싹 하고. 사실 500에 40으로도 크기는 괜찮은데 요즘에 방이 가격 대비 좋죠. 근데 이게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 거라서 괜찮아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500에 40이어도 나쁘진 않지만 35면 아주 괜찮고. 네, 방 크기로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신축급만 찾는 사람들한테는 별로겠지만 대부분은 신축급이 아니더라도 방이 이 정도 그래도 깔끔하면 괜찮아가지고요. 옵션도 이게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이렇게 많이 좋아졌네. 아, 크기를 한번 재봐요. 이게 우리 장판을 할 때 5.5평으로 계산해서 나왔어요. 네.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40이고 한 5.5평 될 것 같아요. 장판 할 때 계산을 하는 거 보니까 4.4, 440 나오니까 일단 여기 싱크대 공간하고 뭐 화장실 공간 다 하면은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m40에 4m40. 좋네요. 여기 하나만 더 찍고 오케이,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